몸으로 느끼는 건강한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. 어떤 때는 밥을 더 드시라고 해요. 이 밥을, 밥 양이 적은 것 같다. 더 먹으라고 합니다. 이제 밥을 30끼 먹으면서 관리 받으면서 희한하게 아침만 되면 400g, 500g씩 빠져있는 거. 전혀 다른 변화죠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올해 40살 됐고요. 저 이름은 홍창균이라고 합니다. 77년생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들어보나요? 처음에 이제 저희 아들 때문에 하게 됐는데, 저희 아들이 토요일 날 그 방과후 수업에 학부모 초대가 있었어요. 네. 아들이 갑자기 아빠 안 와도 돼, 나 혼자 가면 돼, 그러는 거예요. 초등학교 1학년인데, 아 그래, 그럼 네 혼자 받아라.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난 시간 데리러 갔었어요. 교실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혼자 이렇게 오독하니 앉아 있더라고요. 아들 혹시 왜 그런 거였냐 그랬더니, 우리 아들은 저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얘기가 없었는데 아빠가 살쪄서 창피하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거기에서 좀 충격이었습니다. 가장 큰 거는 노유민 씨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저희 체형에 가장 가까워가지고 이제 검색해보다 보니까 주비스랑 연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좀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길래 저 친구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해야겠다. 그 한방 다이어트, 거기에서 다이어트 식단을 줬었어요. 제가 한 달 동안 닭가슴살만 섭취해본 적도 있어요. 몸의 변화는 살은 빠졌었어요. 근데 어디에 정신을 두고 온 듯한 혼미한 듯한,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, 지금의 다이어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건강, 매 끼니 챙겨 먹고 먹고 싶은 거 더 얹어서 먹는데도 희한하게 아침만 되면 400g, 500g씩 빠져있는 거. 전혀 다른 변화죠.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냥 똑같은 다이어트겠거니, 여기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같이 해주시거든요. 음식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습관 이렇게 풀어줄 때 그냥 이렇게 서로 얘기해주고 프로그램 관리 받으면서도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왔다 갔다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관리 방향을 설정을 할 때는 일단은 스트레스를 먼저 개선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 원인 자체를 봤을 때 사업적인 부분들로 굉장히 모든 생활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리를 오시는 그 시간만큼은 좀 편안하게 계시다 가셨으면 좋겠다. 컨설팅을 들어갈 때 단순하게 딱딱하게 뭐 데이터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, 이런 것들보다는 오늘은 좀 어떠셨는지, 뭐 오늘 뭐 일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은 없으셨는지, 그리고 이렇게 조금 마음을 여시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심각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거고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시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후에 끌고 가서 잘 따라오셨고 그거에 따라서 개선도 굉장히 빨리 되셨던 것 같습니다.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. 우울증, 그 다음에 이제 힘들 때는 그냥 술 겸 밥을 좀 몰아서 먹는 거, 그리고 만성 피로라 그러죠. 이 관리를 받다 보니까 그게 많이 없어졌거든요. 몸무게가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그 다시 예전으로 이제 그게 이제 제 일상에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.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제 혈관 나이가 47세, 그 혈관 두께라 그러죠. 그 70대로 나왔었어요. 가장 큰 게 뭐냐면 혈관 나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뭐 35세, 20대까지 한번 떨어져, 그저께는 그랬고.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건강검진 받았을 때, 진짜로 그렇게 몸이 깨끗하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다른 제가 진짜 너무 좋아졌다, 이렇게 확실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. 제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몸이 67kg였던 것 같아요. 제대하고 한 3년 정도, 4년 정도. 그 사진을 돌아봐도 그때가 이제 항상 청춘적인 의욕이 있을 테니까, 몸이 젊어지면 정신적인 것도 젊어질 수가 있으니까. 네. 이제 40이 이제 지금 들어갔는데, 다시 20대로 돌아가 다시 열정을 불태우고 싶습니다.